샅샅이 낱낱이 탐사대에게 새롭게 주어진 특명 범죄 현장의 증거를 찾아라. 아니 증거물이 하나도 없잖아. 여기서 대체 뭘 찾니 뭘 찾아. 어떻게 대장님 사건을 해결할 만한 증거물 찾으셨어요? 아니요. 하나도 못 찾으셨어요? 여기요 제 방보다 깨끗해요. 여기가 범죄 현장이 일어난 곳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물들이 널려 있는데 하나도 못 찾으셨어요? 아니 어디요? 아니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이 봉투만 해도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큰 증거물입니다. 이게요? 미래 세상의 모든 직업을 탐험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다. 샅샅이 낱낱이 그리고 알아낼 때까지 측량교육 미모탐의 미래 직업 도전기. 오늘 도전할 미래 직업 바로 이곳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바로 KCSI 충남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입니다. 흩어져 있는 퍼즐을 조각을 맞추듯 범죄 현장의 진실을 찾아내는 대한민국 경찰의 중심 바로 과학수사대인데요. 아 여기 들어오는 길목에서부터 그냥 아 빰빰빰빰빰빰빰빰 아 요런 느낌이 딱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딱 보면은요 이 KCSI 이 CSI 영화 제목 아닙니까?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충남청 과학수사계고요. 범죄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증거물들이 많습니다. 그 증거물들을 과학적으로 수집 또 분석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과학수사위원들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점점 더 진화하는 범죄와의 전쟁. 하지만 범인은 반드시 증거를 남기는 법. 과학수사대는 뛰는 도둑 위에 최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건 바로 CCTV 증거물. 흐릿한 저 사진 속에서 놀랍게도 자 번호를 찾아냅니다. 뿐만 아니라 용의자 얼굴을 정말 똑같이 그려내는 몽타주도 바로 여기서 만들어지는데요. 우리 탐사대원들의 진술을 통해 손쉽게 몽타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야, 아니 깜짝 놀랐어요. 우리 탐사대원들이 진짜 이 진술을 굉장히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생각보다 저의 몽타주가 예뻐서도 깜짝 놀랐지만 이 몽타주라는 게 진짜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사실도 엄청 놀라운 사실이더라고요. 네. 과거에는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서 몽타주를 그리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과학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몽타주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날 과학수사 기법은 무엇일까요? 나 경찰청에 오니까 완전 긴장되는 거 있지. 아까 전에 딱 눈빛 봤지. 나 진짜 완전 심장이 벌렁벌렁거려가지고 나 재직고 앉아놨고. 어머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요 여기 의자가 딱 있길래 그냥 잠시 잠깐 앉았었거든요. 네. 뭐 이렇게 허튼 짓 하거나 그러지 않았었어요. 아 괜찮아요. 네. 그런데 네. 이 의자가 뭐죠? 이 의자요? 네. 우리가 편안하게 쉴 수 있게 이렇게 크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쉬는 의자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긴장할 수 있는 의자예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의자가 바로 범인의 자백을 이끌어내는 최첨단 장비,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심리생리 검사기라고 하는데요. 모니터한 그래프만 봐서는 도통 뭐가 뭔지 모르겠죠? 검사관님, 아니 이렇게 그래프를 보니까 이게 참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프를 보고 딱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채널별로 차트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기법이. 그거는 검사관들만이 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참이다, 거짓이다를 판단하는 거죠. 내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 거짓말 탐지기라는 거 우리가 속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저 정도는 그치? 그러면은 우리 셋 중에 누가 한번 해볼까? 미모탐의 새 탐사대원 거짓말 탐지기 속이기 도전! 아무런 표정도 미동도 없는 우리 탐사대원에게서 승리의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포커페이스로 대응한다면 거짓말 탐지기 정도는 속일 수 있지 않을까요? 공부가 정말 재밌습니까? 네. 역시 우리 탐사대원 대단합니다. 검사관님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제가 지원이 학생한테 몇 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다른 건 다 만족스러운데 한 가지가 조금 의심스러웠어요. 어떤 거요? 공부가 재밌냐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했는데 아마 아닌 것 같아요. 충남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에는 범죄 현장을 그대로 재현해놓은 재현실이 있어서 생생한 현장 체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현장에 남아있는 지문, 혈흔, 족적 등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현장을 보존하고 채취한 증거들을 재빨리 실험실로 가져와 분석할 때 범인을 향한 사건망을 좁혀갈 수 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까지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해 찾아내는 과학수사대, 정말 대단하죠? 아, 저는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이 과학수사, 왜 수사라는 말 앞에 과학이라는 단어가 붙는지를 진짜 알게 된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실제로 이 현장에서 매일매일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께서 체험하신 모든 것들이 실제로 과학수사 요원들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법들입니다. 미궁에 빠질 수 있는 사건의 현장에서 실낱 같은 증거까지도 찾아내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과학수사대. 우리 학생들이 과학수사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누구나 과학수사위원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물을 관찰할 때 남들과 다른 호기심과 집중력을 가지고 여러 관점에서 관찰을 하는 연습을 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훌륭한 과학수사위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과학수사위원에 대해서 체험을 해봤던 하루였는데요. 우리 탐사대원들 오늘 하루 어땠나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런 과학수사를 실제로 체험하니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우리 지원 양은요? 저는 과학수사라는 말만 알고 무슨 일 하는지 정확히 몰랐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학수사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대장님 같은 경우에도요 진짜 이 CSI라는 영화처럼 정말 이 영화 같은 하루를 경험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미래 세상의 모든 직업을 탐험하는 우리는 뭐? 다음 시간에도 계속